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오토캐드 인테리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할 박진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토캐드 버전은 오토캐드 2010이 되겠고요. 자, 영문판하고 한글판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버전 중에서 한글판을 선택한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한글판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테고 굳이 힘들게 영문판으로 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죠. 한글판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토캐드 인테리어 요 디자인을, 인테리어 도면을 오토캐드 2010 그리고 한글판 버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오토캐드 2010 다운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글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과 똑같은 오토캐드 2010 한글판이 설치가 되실 겁니다. 자, 다운로드를 일단 오토데스크에서 받으시고요. 자, 설치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미지로 좀 저장을 해놓고요. 자, 첫 번째 이미지죠. 제품 설치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여기서는 오토캐드 2010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버전이죠. 자, 뭐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뭐또 사용할 때가 되면은 그때 따로 설치를 하고요. 자, 라이센스 계약서 수락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승낙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련 번호.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버전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0을 쭉 000000000000을 입력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제품 일련 번호가 있으신 분들, 뭐 구매하신 분이나 뭐 개인적으로 다르게 구하신 분들은 여기 일련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구성 제품. 자, 그대로 뭐 별다른 거 설치 안 하고요. 설치 버튼 눌러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 설치가 뭐 네프레임워크부터 해가지고 뭐 다이렉트X, 오토캐드 2010, 이런 랭귀지 팩까지 설치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쭉될 테고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설치 완료가 뜨고 오토캐드 2010이 성공했습니다라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뭐첫 페이지로 돌아가시던 아니면 마침을 누르셔가지고 설치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고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런 오토캐드 화면을 여실 수가 있을 테고. 자, 우리는 일단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새로운 창을 여실 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 중에서 요 ACAD ISO라고 되어 있는, AutoCAD ISO라고 되어 있는 DWT 파일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ACADISO.DWT라고 있는 파일이 기본입니다. 열기를 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것들도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모두 다 지웠으면은 다 지우고 나서 뭐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열기를 해주시면은 새로운 창이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드로잉 4, 네 번째 열었나 봅니다. 드로잉 4.dwg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로, 이름으로 뭐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 자, 기초적인 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토캐드 2010 한글판 강의를 제가 따로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2010 한글판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자세한 거는 오토캐드 2010 한글판 강의를 수강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뭐 오토캐드를 조금 다루실 수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2010 기본 기초판 한글 버전을 공부를 하시고요. 자, 뭐 어느 정도 도구 같은 거는 다룰 수 있다 그러시면은 우리가 요 인테리어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토캐드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을 테고요. 자, 2010에서 다 다룬 부분이죠. 자, 여기 뭐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새로 만들기부터 해서 옵션 설정하는 것까지 여기 있었고요. 뭐 새로 만들기 빠른 실행 메뉴들이 요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누르면은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도 꺼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선부터 해서 뭐 그리기, 수정, 뭐 도면층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름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제목 표시줄이었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명령들, 뭐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 입력하는 창들도 있고요. 자, 여기가 메뉴바가 되겠습니다. 메뉴바 여러 가지 메뉴들. 자, 2009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오피스하고 좀 비슷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런 이미지들이 쭉 나와 있어서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전 버전 2008, 2007 옛날 버전 사용하시던 분들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시게 될 거니까. 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삽입점, 주석, 뭐 파라메트릭, 뷰, 관리, 출력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끝에 있는 패널 제목으로 최소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널들을 최소화를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얀색 도화지. 자, 여기가 작업 영역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게 될 거고요. 자, 요 오토캐드 도면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입니다. 굉장히 넓은 것까지 표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은 언제나 1대1 비율로 진행을 하게 될 테고요.
자, 뭐 조그맣게 축소해서 보고, 뭐 확대해서 보고 그런 작업들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왔다 갔다 제가 마우스 하고 있는 거, 요거를 크로스헤어라고 합니다. 뭐 커서라고도 하고요. 마우스의 위치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크로스헤어,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뭐 모양 같은 것들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좌표 같은 게 있죠. XY, 뭐 UCS 아이콘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면 축의 방향이라든가 원점, 그리고 거리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여기 부분, 여기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죠? 밑에 있는 부분은 명령을 하는 명령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라인을 입력할 때, 물론 여기에 있는 선을 선택하셔서 그려주실 수도 있지만, 라인의 L을 명령어로 사용해서 L 누르고 엔터 버튼 눌러서 라인을 이렇게 명령어로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맨 밑에 같은 경우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죠. 상태 표시줄 여러 가지, 뭐 좌표 값이라든가, 뭐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들 같은 것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보게 되면, 스냅 모드부터 해서, 그리드 표시, 직교 모드. 자, 뭐, 영문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니까, 한글판, 앞으로 한글판이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한글판으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쭉 있었는데요. 자, 메뉴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오토캐드 2010 한글판 강의에서 모두 다 배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그때 좀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밑에 상태 표시줄 부분 보면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스냅 모드, 달라붙는 거죠. 마우스 포인터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냅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스냅 켜기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끄게 되면은 스냅 끄기라고 나오게 돼서 명령어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 표시 부분이 되겠고, 직교 모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직선으로 좌우로 수직이나 혹은 수평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게 직교 모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직교 모드가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면은 수평이나 혹은 수직이나 둘 중에 하나로만 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직교 모드가 되겠고요. 수평선이라든가 수직선을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극좌표 추적하기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선이라든가 이런 거 작업할 때, 현재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에서 다음으로 지정하려는 위치까지의 거리와 각도, 즉, 극좌표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객체 스냅이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려져 있는 객체의 정확한 포인트를 찾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스냅 기능인데 객체에 사용하는 거죠? 객체 스냅이라고 하겠고요. 자, 사용하게 될때 그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면 객체 스냅 추적하기라고 하는 게 있죠. 오브젝트 스냅, 즉 객체 스냅의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현재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설정된 포인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동적 UCS를 허용함 혹은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적 UCS 기능을 켜거나 끄는 게 되겠고, 다음에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우스 포인트에 이제 표시되는 동적 입력기 기능을 켜고 끄는 게 되겠습니다. 자, 선과 중치 표시 숨기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선의 두께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빠른 특성이라고 하는 게 같은 경우에는 퀵 프로퍼티스라고 하게 되는데, 아무런 명령 없이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퀵 프로퍼티스 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 줄 거냐, 안 나타내 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말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 다루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요. 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클릭하게 되면은 모형 혹은 도면의 공간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형 공간, 즉 모델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되겠고, 클릭해서 도면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도면 공간으로 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뭐 빠른 배치 보기 혹은 빠른 도면 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빠른 배치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아웃 공간을 한개 이상 설정했을 때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빠른 도면 보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한개 이상 열려 있을 때좀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지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뭐 클릭하셔가지고 나오면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뭐 모형이 다시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 손 모양 같은 게 있습니다. 팬이라고 하는 초점 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요거는 작업 공간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게 되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손으로 잡아 끄는 뭐 핸드 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돋보기입니다. 작업 공간을 확대하고 축소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좀 넘어가서 주석 축적이라고 하는 게 있죠. 1대1, 1대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석 도면, 즉, 어노테이션 도면에 적용하는 축적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대1, 1대2, 1대4라고 하게 돼 있고, 사용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추가를 하거나 재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쭉좀 넘어가서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뭐 2D 제도 및 주석, 요거를 기본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뭐 3D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3D 모델링, 오토캐드 클래식, 그 다음에 내만의 저장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죠. 자, 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잠금 같은 게 있죠. 도구 막대 그리고 윈도우 위치 같은 거를 잠그고 해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